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신동빈 기자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조금 전에 4세대 카니발의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주요 사항들을 요약을 좀 해놨는데요. 이 카니발은 7인승, 9인승, 11인승 세 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3.5 GDI 엔진, 그리고 2.2L 디젤 엔진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 가솔린 엔진은 294마력을 내고 최대 토크는 36.2입니다. 네, 연비는 9.1이고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2마력에 45kg, 그리고 연비는 13.1입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터보는 아닙니다. 자, 가격은 3,160만원에서 4,354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옵션 빠진 일단 기본 시작 가격부터, 네, 트림별로 시작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고, 7인승 디젤의 경우에는 풀옵션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926만원, 네, 5,000만원이 채 안 되게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5,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5라는 숫자의 이 상징성이 좀 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아 자동차에서는 5,000만원이 살짝 안 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솔린 모델의 경우에는 이 디젤 풀옵션보다 좀 더 싸고, 네, 9인승, 11인승의 경우에도, 네, 이 가격보다는 좀 더 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솔린 모델은 디젤 모델과 이 기본적인 가격 차이가 118만원 정도 나기 때문에, 네, 한 4,800만원대에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독특한 기능들을 기아 자동차가 이 설명을 해놨는데요.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라는 거를, 네, 보도자료 맨 앞에 배치를 해놓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많이 봐왔던 그 스마트 트렁크 기능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문에다가 적용을 한 거죠. 카니발의 문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 슬라이딩 도어니까 이 전동식 트렁크와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키를 소지한 후에 차에 가까이 가면 차가 문이 알아서 열리고, 또 멀어지면은 닫히고, 네. 특히 이 멀어지면은 닫히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짐을 들고 있을 때, 양손을 쓸 수 없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키의 문 열림 혹은 문 잠김 버튼을 길게 누르면 모든 문이 개방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슬라이딩 도어와 트렁크까지 다. 그리고 2열 승객이 내릴 때 후측방에서 차가 오면은 이제 경고음을 알려주는 기능, 승하차 램프라고 해서 이 어두운 공간에서 내릴 때 바닥에 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돌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차체 바닥을 비춰주는 승하차 램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펠리세이드에 들어있던 후석 음성 인식 기능, 3열 승객과 1열 승객이 거리가 머니까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와 스피커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 내 차 위치 공유, 그리고 내비 연동 2열 리클라이닝. 내비 연동이라고 해서 GPS 기반의 뭐 2열이 자동 리클라이닝이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운전자가 이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네, 2열 시트의 등받이를 눕히거나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린아이나 혹은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타고 있으면은 운전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착한 기능이죠. 가격표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지금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4세대 카니발의 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커넥팅 허브라는 단어를 걸고 나왔네요. 자, 일단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90년대의 신세대 X가 밀레니얼 세대인 Y를 만나 최초의 디지털 인류인 나 Z가 태어났다. 네, 2열 시트 너무나 다른 어떤 우리에게 어느 날, 네, 연결의 기술이 생겼다.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죠. XYZ 세대가 타고 있다. 세대 연결 기술 카니발. 네,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행사장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오늘부터 사전 계약이 들어가고, 예, 출시는 8월 중, 그리고 시승 행사는 8월 말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가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외장 컬러를 먼저 좀 보겠는데요. 지금 6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 오로라 블랙 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아스트라 블루가 커뮤니케이션 컬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색깔입니다. 그리고 요 펄을 집어넣을 때는 스노우 화이트 펄은 8만원이 추가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장 컬러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새들 브라운은 너무 좀 사막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코튼 베이지가 괜찮아 보여요. 이건 너무 좀 삭막해 보이고 미스티 그레이는 너무 삭막해 보이고 네, 코튼 브레이지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열에서도 이 색상이 적용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 베이지 컬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타이어와 휠, 카니발은 18인치와 19인치 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구디어 타이어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는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네요.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 정보를 살짝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변속기는 모두 8단 자동입니다. 속도 감명, 점등식 파워 스티어링. 네, 이게 근데 R타입인지 C타입인지 그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R타입이면은 아 우리 RMDPS 넣었다고 엄청 자랑을 할텐데 지금 그런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컬럼식 네, C타입인 것 같죠.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 연비, 가솔린이 9.1, 고속도로 연비는 11입니다 11. 디젤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연비가 15. 네, 이렇게 9.1과 13.1. 저 같은 경우에는 디젤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소렌토, 신형 소렌토를 탔을 때 디젤 엔진 느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디젤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엔진이죠. 자, 그리고 7인승, 9인승, 11인승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이 시트는 7인승에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9인승에도 캡틴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요 시트와 요 시트의 차이는 이 시트는 전동식으로 네, 다리까지 받쳐주는,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가 아주 큽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네, 아주 큰 헤드레스트가 들어가는데 이 9인승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리클라이닝만 되는 그런 시트입니다. 헤드레스트도 네, 일반형이 들어가 있고 다리 받침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4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카니발과 동일하게 바닥으로 수납이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 시트는 사실 이 4열 같은 경우에는 9인승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쓰지 않죠. 그래서 이 싱킹 기능을 통해서 6명이 아주 넓게 타실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9인승을 아주 많이 선택하시지 않을까. 어차피 이 시트는 수납을 해버리면 되니까요. 다만 이제 7인승보다는 차가 좀 더 무거워지겠죠. 11인승은 이렇게 네, 2333 구조로 네, 돼 있네요. 시트 구성표를 보고 계신데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11인승의 경우에는 3열에 UI용 시트 고정 장치가 없습니다. 네, 2열 시트까지만 제공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운전자 보조 기능들은 교차로 대향차를 감지하는 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됐죠. 네, 산타페에도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요.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네, 이런 것들 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 트림에 선택이 아니고 기본 적용이네요. 드라이브 와이즈의 이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네, 요런 기능들, 이런 것들은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 옵션입니다. 에어백은 7개. 지금 보시면 운전석, 동승석, 어드밴스드, 무릎, 전복 감지 커튼, 1열 사이드까지 다 7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숫자로 봤을 때는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네, 이 측면 에어백이 상당히 크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커버하는 면적이 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무릎 에어백 들어간다는 것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렌토에 들어가 있는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 에어백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네요.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그러니까 7인승 9인승에서는 저 뒤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안 하면 안전벨트 해라 계속 띠링띠링 올려주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대망의 가격 살펴보시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저렴한 프레스티지는 9인승과 11인승만 제공합니다. 7인승은 없습니다. 네, 가격은 3160만원부터 가솔린 모델이죠. 디젤은 3280만원입니다 네, 기본 품목을 먼저 보시면은 슈퍼비전 클러스터 4.2인치 컬러의 TFT LC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기반이 아날로그 타입입니다. 홍보 자료에 나와있던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두 개 나란히 놓인 거는 없습니다. 네, 이 트림에는 없고, 그리고 가족 변속기 노브라고 되어 있죠. 다이얼식 변속기가 없고 기계식 변속기, 앞으로 밀었다 당기는 네, 그 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자식 변속기가 제공하는 이 변속기 하단 공간은 이 차에서는 만나볼 수 없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인조 가죽 시트가 기본인데 1열에는 열선과 통풍이 모두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다 이제 옵션으로 넣었는데 이제는 기본이 됐네요.
그리고 승하차 스판 램프가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에어컨은 매뉴얼입니다. 홍보 자료에 공개가 됐던 12.3인치 디지털 방식 디스플레이는 185만원짜리 옵션을 선택하시면은, 왜 185만원이나 하냐?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뭐 후석 대화 모드,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네, 이 옵션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따로 떼가지고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네, 원성을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독립 오토 에어컨까지, 풀 오토 에어컨까지 이 옵션에 185만원짜리를 선택을 해야 넣어주네요. 네, 이것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을 갖고 싶습니다. 오토 에어컨 정도는 그냥 따로 떼서 저렴한 값에 제공을 하면 안 되려나요? 이런 특징이 있고, 확장형, 여기 보시면은 컴포트 옵션, 확장형 센터 콘솔은 그 1열 암레스트가 이제 2열까지 아주 크게 확장이 되는 넓은 수납 공간을 자랑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블리스트램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저는 지금 7인승을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레스와 시그니처 트림이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일단 기본 가격은 7인승이 3,824만원입니다. 네,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가 적용이 됩니다. 네, 실제로 내장재가 어떤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소렌토에서는 약간 좀 너무 과하게 쓰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 천연 가죽 시트가 7인승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9인승, 11인승에는 인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기본입니다. 패들 시프트까지 변속기 밑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키를 소지한 채 가까이 가면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기능, 자동으로 닫아주는 기능까지 포함이 됩니다. 햇빛 가리개, 2열, 3열 측면 햇빛 가리개가 됩니다. 특징적인 게 이제 3열까지 햇빛을 차단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워 윈도우가 있고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있는데,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창문을 닫다가 뭐 이물질이 꼈다 그러면은, 예, 자동으로 열어주는 기능이 포함된 걸 바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라고 하죠. 풀 오토 에어컨이 공기청정 시스템과 함께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에는 확장형 센터 콘솔과, 네, 3열 USB 단자가 기본. 이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12.3인치 무보 내비게이션이 역시 옵션으로 적용이 되는데, 131만원으로 좀 저렴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패스,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이게 기본 품목으로 들어가면서 131만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그니처, 제가 지금 시그니처 디젤 7인승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돈을 얼마 못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풀옵션 가격이 얼마나 될까 지금 아주 궁금한데요. 일단 디젤 모델의 경우에 4,35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4,000만원을 훌쩍 넘어갔네요. 네, 여기에는 이제 19인치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9인승, 11인승은 또 18인치가 기본이네요. 그리고 이런 뭐 드라이브 와이저 이런 것들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네, 7인승에는 특별히 나파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220볼트, 아, 이거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뭐 노트북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기능 아주 좋죠. 네, 기아페이가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 기본입니다. 그리고 후석 음성인식, 후석 대화 모드 뭐 이런 거 다 기본, 다 기본. 네, 요 옵션들 다 하면은 얼마냐? 4,926만원입니다. 보험료 내고 이러면은 이제 취등록세 내고 하면은 뭐 한 5,200, 되지 않을까요? 거의 뭐 수입차 가격에 육박하는 5,000만원짜리 BMW 아주 잘 달리는 뭐 3시리즈 투어링 5,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살 것이냐, 아니면은 카니발 풀옵션을 살 것이냐, 그 기로에 놓이게 되겠네요. 아, 저 그 BMW 3시리즈 투어링 진짜 와, 최고입니다. 최고, 그죠? 옆에 있는 강중희 기자가, 네, 웃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차 너무, 네, 카니발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이거가 뭐라고. 빌트인 캠, 이건 이해하겠는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옵션이에요. 이거 옵션인 게 맞나? 풀옵션 최고 트림에는 그냥 넣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금 의아한데, 저희 개인적인 불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빌트인 캠에 보조 배터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가냐면 빌트인 캠은 이 주차 중에는 어딘가에서 이 전력을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그 자동차의 배터리 전력을 끌어다 쓰면은 차가 나중에 방전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따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가 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옵션 가격은 4,926만원이라는 사실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전계약 이벤트를 따로 진행을 하는데요, 요새 또 차박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사전계약 종료일까지 50명을 추첨해서 150만원 상당의 코베아 패밀리 캠핑 세트를 준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그리고 아 이거 좋다, 50명을 추첨해서 12.3인치 우보 내비게이션 무료로 달아준대요. 이게 이제 당첨되면은 차량 할인이 이루어진다. 아, 나도 당첨되고 싶다. 요거 재밌는데, 카니발 운전 성향 분석 테스트, 이렇게 해서 뭐 요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자신이 난폭 운전자다 뭐 이런게 나오나요? 보복 운전 하실 분입니다, 운전하지 마세요, 이런거 나오려는지 모르겠네요. 네, 경품으로 근데 차를 한 대 걸었어. 네, 이런 거 아주 좋네요. 근데 특별 할인 쿠폰 30만원짜리를 200명에게 쏜다.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요 이벤트는 꼭 하셔서 30만원이라도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명한테 주니까 이거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핑크퐁 안전벨트 인형 1500명에게 준다. 야, 요거 좋습니다. 요거 애들 아주 좋아하죠. 그 카니발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재밌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키즈 테마라고 있습니다. 키즈 테마, 핑크퐁 테마가 후속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키즈 테마 눌러주면 환장을 하는 거죠. 네. 아, 핑크퐁 나온다. 뽀로로는 이제 해외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핑크퐁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차를 이제 해외 수출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 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이 카니발 7인승의 뒷좌석 모습입니다. 요거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간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원터치로 시트를 눕혔다 세웠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흑백 샌드위치 여기 또 있고, 그리고 2열 통풍 열선 기능들, 지금 USB 포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요 후석 엔터테인먼트 선택하시면 USB는 엄청 많이 꽂으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3열 시트에 있었던 요 햇빛 가리개, 네, 요 홈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햇빛이 들어오는 면적을 최소화 시켜주는 헤드레스트, 엄청 크죠 이거? 이거 엄청 편할 것 같아요. 네, 요즘 그 현대 기아차 그리고 제네시스의 헤드레스트가 엄청 편한데 이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센터페시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아 카니발 풀옵션 모델의 대시보드 모습입니다. 한번 쭉 더 둘러볼까요? 요게 이제 기본 트림에는 없다는 거, 선택 사양으로 선택을 하셔야 다이얼식 기어레버가 들어간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2.3인치 여기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시스템들이라서 익숙한 이런 아이콘들 보이죠? 12.3인치 계기반, 연비 13.1을 딱 나와 있네요. 이미 공개하고 있었군요, 미리 13.1이라고. 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제가 보여드린 이 가격표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원하는 차 아주 잘 구매하셔서 즐거운 자동차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드테스트 신동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